세 번, 3분 당신이 궁금해할 주식 정보 전달해드립니다. 먼저 10월 20일 목요일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채금리 상승 여파로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내림세를 이어갔는데요. 매주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키워주는 김영구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여전히 강세 종목들은 재료를 보유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수원이 폴란드에서 원전 신축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원전주들이 다 강세를 보였어요. G2파워, 한신기계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한전기술과 한전 KPS, 뭐 우진 BHI, 우리기술 같이 이런 원전 관련 타이틀이 달린 종목들의 강세 현상이 눈에 띄었고요. 나머지 각기 다른 재료들을 갖다가 보유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스킨앤스킨은 라미 화장품 제조와 소규모 합병, 무증자 합병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상한가를 시연을 했고요. 또 글로벌 SM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핵심 소재 개발 완료해서 상용화하면서 삼성 SDI에 납품 중이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급성 혈액암 치료용 이중항체 개발에 성공을 했다는 내용 때문에 급등을 했고요. 이렇게 각각 다른 재료들을 갖다가 실고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눈에 띄었고 시황으로 본다면 환율이 여전히 143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든 변동폭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조심해야 될 거고요. 최근 들어서 삼전과 하이닉스에 이어졌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오늘부터는 매도세로 확연히 좀 돌아섰는데요. 시장 흐름이 조정 쪽으로 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기조적인 매도인지 삼전과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살펴보실 그 흐름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 하락 추세대를 상향 돌파한 점은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쌍바닥권에서 여기서 계속적인 상승이나 V자형 흐름 이런 것보다는 L자형 패턴으로 등락 거듭이 이루어지는 박스권 장세라고 보여져요. 따라서 여기에 따른 흐름,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등락 거듭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 생각해 두시고 투자 전략은 여전히 큰 틀 자체를 보수적인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거고 현금 확보와 현금 유지 전략을 지속하시고 또 그 사이에 개별 종목 장세에 맞는 단타 치고 빠지는 치빠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실적들이 좋은 종목들에 대한 매매가 아주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김영구 대표와 오늘장 특징과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주식을 책임져주는 3분 시황과 함께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